자, 여러분, 오늘은 인투 더 데스라는 데드라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데모 버전이고요.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내년에 나올 게임이고요. 이게 디스 오브 마인 류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는데 살짝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전 디스 오브 마인도 좀 어려워했던 쪽이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좀비들 피해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생존 게임이고요. 생각보다 좀비가 좀 괜찮네요, 그래픽이. 이거 탈모도 있어요, 여기. 여기 탈모. 탈모 좀비 있어요, 여기. 주변 머리 좀비도 있네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머리 좀비가 존재하네요. 출발! 재밌으려나? 그래픽도 나쁘지 People of the않아요. world, this is your mayor, John Ward. Now, I want to take a moment to thank y'all for your patience, resolve in these most challenging times. At It's that southern spirit, it's that미국인의 Texas at grit that gives me full confidence that we'll not only get through this crisis, but come out stronger on the other side. And I only wish I could be here to see it now. However, folks, I regret to announce that today I'll be moving my office to a secure spot outside the city limits. Now, no need to go왜 도망가는 assuming. 거야? This move is strictly to facilitate better coordination with our boys in uniform, who are at 좀비에 this very moment 갇힌 이 putting 도시를 together a 버리고. surefire plan to retake our city. And eradicate the. Huh? This can't wait. Beware. Excuse me. So just hold tight, secure your homes, and I assure you, Hello? the tide will turn. God bless you. God bless you. I'm not sure if 들리는데? anyone out there is still listening to this trash, but if you are, know this. Nobody is coming to help you. Nobody's There's no coming. plan. They. 생존자구나. What they did, it's wrong. It's all wrong. We are trapped. And staying here isn't an option. You have to get out. Escape the city any way you can. Get out now. 살아있는 사람들인가? 일단 권력자들이 버리고 간것 같아. 이 좀비가 넘친 이 세상에서 다 버리고 간것 같은데 자국민들을 버리고 간것 같아. 뭐 생존자 구성을 변경할 수도 있네요. 일단 세바스찬의 총기 전문가. 원거리 무기 수리 비용이 감소, 명사수, 총기 사용 시 피해량 증가, 실증. 다른 생존자보다 사기가 느리게 회복된다. 다이앤 지칠 줄 몰라서 휴식 욕구가 느리게 줄어들고 낙관주의자. 주기마다 소량의 사기를 자동으로 획득. 어설픈 장인, 방어벽 수리 효율이 떨어진다. 강철 위장. 배탈이 나지 않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조각가, 근접무기 제작 비용 감소, 요리치, 근접무기 나쁘지 않은데? 요리 스테이션에서 죽 종류만 요리할 수 있다. 죽 종류만? 터프가이, 생존자에서 전투에서 받는 피해가 감소, 탱커네 탱커. 슬러거, 접근무기를 쓸때 피해량이 증가. 어? 이둘 조합이 좋네. 접근 무기 위주로 둔기 사용 쪽이네. 왕성한 식욕. 아, 왕성한 식욕은 조금 이런 생존 게임에서 배가 금방 고프다는 건 조금 큰 문제인데, 이건. 이건 좀 최악의 문제인데, 최악. 배가 엄청 고픈데 죽만 먹어야 돼. 정말 최악 아니에요? 거의 뭐, 링겔에다가 그죽 넣어서 링겔로 꼽아야지만. 배가 안 고플 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 나머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배탈. 배탈이란 것도 나는구나. 다음. 기계광. 아이템을 분해할 때마다 해당 아이템이 주는 자원을 추가로 얻는다. 요새 건축가. 방어벽 수리 비용 감소. 불면증. 주기마다 휴식 욕구를 더 많이 잃는다. 전투 중 낮은 확률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 탈출 전문가. 작업대에서 제작 시 라픽을 더 많이 생산한다. 이것도 뭐. 라이트급. 배낭 공간이 줄어든다. 다음에 다프네아 페니. 응급 처치 교육. 의약 제작품 비용 감소. 훌륭한 요리사. 요리 스테이션에서 레시피로 더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평화주의자. 공격 피해가 감소. 이런 세상에 평화주의자가 웬 말입니까? 좀비한테 자비를 베풀 마음조차 없는데. 날붙이 무기를 했을 때 피해량 증가. 칼에 써야 되네. 은밀함. 수색 중 소음을 적게 낸다. 귀신 들림? 언데드 공격이 트라우마 상태를 부여할 수 있다. 아, 좀비를 보면 안 되는 친구네. 좀비를 마주치면은 좀 타격이 큰 친구네 얘는. 좀비가 판을 치는데 뭔가 약간 어찌 보면은 평범한데 총기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총알 같은 것도 왠지 수집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별로고. 아, 얘도 좀 별론데. 이 왕성한 식욕이 너무 걸리는데. 찝찝한데. 나머지 괜찮아 보이거든요. 죽만 먹는 거야 뭐. 얘는 좀. 아, 이것도 모르겠네. 얘 아니면 이거 해볼까? 왕성한 식욕 한번 궁금한데. 그러니까 총을 쓰는 것까진 좋은데요. 총 데미지도 좋은데요. 총알을 구해야 한다면 이 총기가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총알 수급을 따로 해야 된다면 생각보다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무한 총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총을 만든다고 해서. 그치? 그 존보이드도 보세요. 총이 좋긴 한데 총을 쏘는 순간 뭐가 보이나요? 좀비가 보이잖아요. 차 경적 울리면 좀비 모이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접 이런 데선 근접 무기가 좋아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약간 저 다람쥐 스타일로 게임하잖아요. 막 아이템 모아놓고 막 잘 사용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죽종류만 한번 만들어보지 뭐. 이게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 이 친구들이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 이 은신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방어벽 상태도 좋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것도 거의 없는 장소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새로운 은신처로 이동한 다음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은신처를 찾은 뒤 그곳으로 이사하세요. 하루는 낮과 밤이라는 두 주기로 나뉩니다. 한 주기 동안 생존자들은 스테이션에 배치해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생존자들의 욕구를 해결하거나 수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활동 확인 버튼을 누르면 주기가 종료되고 생존자들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도 스테이션에 생존자를 배치하면 인근 지역을 수색해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기가 종료되면 수색이 시작됩니다. 아, 지도가 있는 곳에 사람을 두고 오고 막 이래야 되는구나. 아,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언데드들이 방어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신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처음은 한번 봐주는군요. 일단 일단 여기 수색 준비 하고 여기 수색 맡기고 그 다음에 사람 뭐 이따 올라가 보자. 여기는 뭐 구할 게 1도 없으려나? 자는 것도 있네. 여기가 약한 곳이라고? 아, 막 다른 방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없구나. 안 들어가지네. 아, 뭔가 탐사 될 것 같은데 뒷부분?
움직이는 것부터 연습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안 들어가지나? 안 되네. 일단 밖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 잠깐만. 일단 소규모로, 아. 일단 작업 끝날 때까지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시작해버렸네? 아니 근데 왜 효과음 소리가 안 나? 이런 거 뚝딱뚝딱 소리는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은 일을 시켜놨으니까 그래도 수색할 거면은 이분 어! 아! 어! 아 조졌다! 아 깜짝 놀래라!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일단은 잠깐만 이렇게 하고 수색 준비하고 일단 이미 죽은 생존자는 살릴 방법이 없대. 일단 시키는 일 해놨으니까 나간다. 어빙 드라이브 38번지. 어? 원래 혼자 움직이나요? 아 이 사람 수색이라서 이 사람만 나온 건가? 어. 무기가 없으니까 조심해야 돼. 옆보기. 옆보라니까 왜 문을 열어? 아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옆볼 수 있구나. 아 좀비 있는데? 잠깐만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나? 지나가다가 지나가면 덮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은신 저거. 아 조용히 가면 되나? 저 친구들이 눈이 좀 안 좋으려나? 일단은 뭐 튜토리얼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해볼게요. 우는 거 아니야? 먹을 거 먹을 거. 오. 쇠고기 죽 만들 수 있다. 쇠고기 죽. 올라가자. 위에는 좀비가 없겠지 이런데. 오, 새로운 전략 지점. 위치 발견. 수색할 만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오, 물병. 야, 잠깐만. 오, 그래픽 괜찮은데? 약간 그거 같아. 그 에스크 더 폴즈 행습 안 걸릴 자신이 없는데? 무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자세를 낮춘 채 무기가 없는데? 기본 무기라도 없어? 아니 무기 자체가 없는데 돌아가야지. 가위로 싸울 수.. 아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아 못 봤어. 어떻게 싸우지? 어어! 아아 젠장!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 아씨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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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위로 싸우는 거구나. 아 이렇게 오 도끼 찾았다. 가자.
은신처럼. 됐다 됐다. 아 그래도 뭔가 싸울만한데? 내구도도 줄어드는구나. 일단 방어벽. 아니 잠깐만. 일단 새로운 내 수색을 일단 졸리대. 졸리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고. 와. 아 뭐야 어디야? 아씨 어디야? 레오 낮에자. 레오 낮에자. 두 개 일단 아니야 하나만 일단 하고. 아직 안 자도 될 것 같긴 한데 할아버지 잠깐만 잠깐만 할아버지 하룻밤만 더 셉시다. 근데 그 아이템을 모아놓을 수 있는 창고 같은 거 없나? 저 밖에 있는 괴물 따위 두렵지 않아. 가방이 지금 가방에 뭐가 많은데 한 번 들어오면은 가방 비우고 나가는 건가? 이 정도면 아직 괜찮지 않을까요? 엔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있는 건가 엔딩이? 좀비 밀도가 적대. 밤에 갈만하다. 아 가져갈 수 있구나. 내구도가 근데 하나밖에 없다 야. 아 똑같네. 가위 갖고 나가면 손상되겠지? 속도 이거 갖고 나가자. 가자. 가자. 밸류 레코드. 좀비가 적다니까. 에이. 다 모으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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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이런 거 안 되나? 오 주먹으로 싸우시는데요? 잠깐만 잠깐만요 나 지금 무기 안 갖고 왔어? 아 무기도 안 들고 나왔네. 주먹으로 싸우시네. 큰일 났네. 아 막혀 있어. 큰일 났어. 지금 무기도 안 갖고 왔어. 봤으니까 없네. 큰일 났네. 계속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네. 천천히 일단 다 가져가고. 여기도 없어. 저쪽에만 있네. 저금이라고 했던 게 왜 그런지 알겠네. 두 마리밖에 없네요. 오 총이다. 고장난 권총. 사용하려면 먼저 수리부터 해야 된대. 아
분해 작업대에서 분해하면 기본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여긴 이쪽. 나 죽어. 어떻게 죽게 생겼어? 한 대만 더. 야, 잠깐만, 잠깐만. 제발 여기서 뭐 나와라. 제발. 안 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실피 나왔다, 실피. 아니, 문이 열려 있어서 알았던 건가? 아, 여기 돌아가는 길 같으니까. 아, 안 되는데? 아니, 죽으면 부활 못 하는데, 그니까. 이거 치우고.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아버지, 하필이면 구급약 이런 것도 두고 와가지고. 쟨 싸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 차라리 불러, 이쪽으로. 다시 남은 생존자가 슬픔을 획득한대. 아, 다시 해. 아, 이번 판은 연습입니다. 연습.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아, 하필이면 무기를 안 챙겨가지고. 아, 다시. 아니, 암살하는 거를 글을 못 읽었어. 글을 못 읽었어요. 다시. 아, 젠장. 넌 일단 이거 하고, 아까처럼 우리 할아버님이 나가십시다. 잠깐만. 누가 그거였지? 아, 잠깐만.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제거하고. 얘가 지금 생존자. 얘가 근접무기 피해량 증가지? 아, 얘가 나가야겠네. 일단 너가 수색하러 가자. 아니, 반대로 했어야 됐네. 반대로 하는 게 맞았네. 가자. 레오가 근접인데. 아, 반대로 나갔어야 됐어. 가자. 다시. 할아버지여, 고생을 하셔버렸네. 이걸, 이렇게 나오는 아이템은 똑같은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걸어다니는 통로에 없는 애들은 조용히 지나가도 되는 건가 봐. 이게 쭈그리고 앉는 게, 아이고, 쭈그리고 앉는 게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번 클릭을 해. 근데 저분은 가족 사진을 보고 우는 거 보니까 좀비가 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가위를 얻었던 거구나. 한번 보자. 암살 어떻게 했지? 잠깐만. 접근한 후 E를 눌러 처치하기. 아하, 이렇게. 푸죽푸죽.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까 글씨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괜히 주먹질하면서 싸웠네. 아, 모든 아이템 이동. 오케이. 그니까 아까 그렇게 잡았어야 됐는데 괜히 막 인파이터요, 인파이터. 방어벽. 와, 얘는 근데 졸림이 엄청 빨리 차는데? 밤낮 없이 일하는 건 좀, 아, 잠깐만. 일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낮에만. 방어벽 근데 다 채우면은 이거 될 것 같은데? 두고. 밤에 가는 건 안 좋으니까 낮에 가자. 너가 자자. 나한테 와서 징징대지 마. 나도 고민이 많으니까. 아니, 일단 자고. 배고픈 게 빠르니까 얘를 빨리 재워서. 빨리 재워서 이거 채우고. 요리는 어떻게 하지? 여기에 요리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배탈! 아, 잘못 눌렀어. 아, 배탈 걸렸어. 아, 그냥 클릭 두 번 해봤더니 이게 바로 먹어버리네. 배탈 났어. 아, 아, 젠장. 그럴 생각 없었는데. 차라리 먹을 거면. 아이고. 생선을 두 개 먹어버렸네. 생고기 이슈. 괜찮아. 배탈 정도는 괜찮아. 뭐, 이 정도면은 몇 번, 몇 번 싸면 되잖아. 화장실 가서 몇 번 싸면은 괜찮을 거야. 식중독까진 아닌 것 같네. 할아버님은 낮에 잡시다. 낮에 자고. 아직 방어벽 괜찮으니까. 아이고. 주무시고. 너가 나가자. 나가자. 가위 내구도 거의 다 된 것 같다고요? 그래요, 기왕 나가는 거 이거랑. 어, 혹시 모르니까 가져나갈 수 있, 가져가는 게 뭐지? 지금 갖고 있는 거 자체로 다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건가? 나가면 가방이 없던데. 이러면 지금 쓰는 건가? 일단 나가보자. 클릭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가방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네. 밸류 레코드. 통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좀비는 그것도 바뀌는 모양인가 보네. 저기 형태가 바뀌나 보네. 일단 들키지 않았어.
여기도 없었고 밑에 있었지? 어 여기 없었고 총기까지 없고 근데 수리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빨리 배워야겠는데? 어, 이렇게 하니까 이 옥상에도 보인다. 계단 쪽으로 가니까 옥상도 보여. 아! 아, 피하기 같은 건 안 되나 보다. 아, 피하기 같은 건 안 되나 보네. 약간 뒤로 빼서 하려고 했더니. 오! 아, 잠깐만. 이러면, 어. 물은 필요하니까 두고 분해하면 일단 나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나사를 좀 빼고 설탕 가위까지 들고 와버려가지고 가방이 안 되네. 커피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생각보다 도움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가지러 올 수 있나? 물이 더 낫겠지? 일단 그냥 가야 되겠다.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안 되나? 아, 그럼 커피콩을 버려야 하는 건가? 아, 아쉽네. 저 커피콩. 왠지 커피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왔어요. 저 위에 좀비랑 안 싸우고 그냥 왔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좀비를 처리하면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다음 턴 해야 되겠는데? 젠장. 거기 어차피 부엌도 있어서 여기가 지금 부엌이 없으니까 요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배고프지? 그러면 이 친구를 이거 먹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너 다시 가자. 이걸 다시 가고 어, 후라이팬으로 때릴 수도 있네. 다시 가고 할아버지 할 거 없음. 여기 근데 판자 쓰는 거 좀 아깝거든요. 할아버지가 하실 게 없네. 뭐 하실 거 없는 김에 잠을 좀만 더 잠 하룻밤만 더 주무세요. 하룻밤만 더 주무시고 한 마리만 없애면 되겠지?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말을 하시네요. 뒤통수 때리게 가자. 아! 아 뭐야 왜 갑자기 뒤를 돌아! 야야야 왜 갑.. 잠깐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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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뒤를 돌고 난리야! 아 놀라 씨.. 아 씨 깜짝 놀라네. 왜 갑자기 뒤를 돌고 난리야! 에이 젠장? 이제 이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어떻게 하지 근데? 그냥 다음부터는 일로 옮겨지는 건가? 자연스럽게? 은신처로 일단 돌아가면 은신처가 바뀌려나? 어? 어떻게 바꾸지? 아, 은신처 이동. 여기 있다. 은신처 이동. 오케이. 이렇게 막 옮겨다니는 거군요. 아, 작업대에서는 필수 아이템을 제작하고 은신처의 기능을 확장하는 새로운 스테이션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은 장기 생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은신처로 옮길 때 스테이션도 함께 옮길 수 있습니다. 아, 한꺼번에 옮겨지는구나. 오, 좋아. 이동식 침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은신처 스테이션. 생존자 두 명이 공동 구역에서 사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사기인 거잖아. 요리 구역. 이게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는 건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작업대를 만드는 건가? 잠깐만. 여기가 그거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만들어야 되는구나. 요리할 수 있는 곳을. 요리구역에서 간단한 식사 제작. 일단 이거 하나 만들어야 돼. 요리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그다음에 침대가 없는 거지, 지금? 여기 근데 여긴 침대를 떠나서 지금 그거부터 해야 되겠는데? 방어벽 구축부터. 아, 침대 여기 있다. 얘가 지금 잠을 자야 될 것 같고. 잠깐만. 잠깐 할아버지 이거 요리 떠나서 요리 잠깐. 요리 말고. 방어벽 만들어야겠는데? 잠깐만. 아직 괜찮은가? 아니야, 이거 아직 괜찮은 것 같아. 3칸 회복식이면은 그냥 요리하는 거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됐고, 일단 이렇게 가자. 아직 위에 방어벽. 아,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는구나. 여기 보면은 여기에 방어벽 뜨거든요? 오케이, 이제 요리할 수 있고. 죽. 낮은 확률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아니, 잠시만. 이런 설명은 진작에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죽을 만들 수 있다며.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나는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나는 죽을 만들 생각이. 재료가 좋아야지 질병이 안 걸리는 건가? 아, 잠깐만. 너가 요리해보자. 너는 요리하면. 잠깐만. 잠시만요. 너가 요리하면 뭐가 나오니? 스튜. 어, 할아버지. 잠깐만. 잠시만. 할아버님, 잠깐만. 근접무기 제작 비용. 강철 위장. 아,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만든 죽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죽을 조리하시는 거구나. 본인이 만든 요리를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거지. 어, 이 할아버지한테는 죽이 좋을 수 있겠네요. 어, 죽은 나쁜 게 아닐 수도. 오케이, 그러면은 너가
방어벽은 아직 괜찮으니까 너가 이번엔 요리를 하고. 배고프잖아? 시간 지나면 혹시 썩고 그러나? 그런 것까진 아닐 것 같긴 한데 두 명분으로 일단 만들고. 우리 할아버지가 수색을 하러 가볼까요? 아, 좀비 밀도 보통 이게 우리 왔던 곳이고 보통. 아, 여기도 은신처로 쓸 수 있네. 좀 나중에 가고. 아, 근데 근접 이게 좀 그런 게 공격력은 제가 높은데 아, 이거 할아버지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죽을 먼저 만들어보자. 죽을 먼저 만들고. 안 되겠다, 교체하자. 죽 두 개 안 걸리겠지. 에이, 설마. 바로 걸리겠어. 갔다 와서 죽 먹자. 갔다 와서 죽 먹고 방어벽은 이 다음 턴에 짓고 수색이나 하러 가자. 어디 먼저 갈까? 장교회, 철물점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걸로 가자. 아직 내구도 괜찮으니까. 근데 소음이 적은 게 좋아. 피해는 좀 적을지 몰라도 소음 하나 차이니까 뭐. 아니야, 이걸로 가져가 보자. 아이고, 장착 됐다. 이거를 장착하고 수색하기 됐다. 가자. 가서 뭐 무기 나오겠지. 철물점. 여기 돌아가네. 저 멀리 있는 애들은 안 오나 보네. 기회를 봐서 오르기. 오. 들어가도 되는 거야? 들어가면 일단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숨는 것도 있구나. 울고 있는데 괜찮나? 저 뒤에 있는 좀비들이 막 달려들지 않겠지? 둠칫둠칫 무서워요. 아, 여긴 열려있는 거였네? 이게 뭐야? 침착함 유지. 바닥에 떨어진 게시판에 할 일 목록이 붙어있습니다.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할 일. 옷 챙기기. 대피 서류 가져가기. 모든 문 잠그기. 물건을 창고로 옮기기. 아, 침착함 유지라는 걸 멘탈 회복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건가? 넘어가서 무기 부서졌어. 조졌다. 그렇게 무기는 나오지 않았다. 뒤에서 목 조르기 뭐 이런 거 안 되나? 뭐 이런 건 안 돼? 밑에서 누가 토하는데요? 아, 맨손으로도 암살이 되나요? 내가 봤을 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 보여. 일자로 가야지. 이거 중간에 계단 내려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이 좋아 보이네요. 계단이 안전했네. 그 사다리 끊어진 거 그 타서 뭐해? 안 되는데? 안 돼! 아, 무기 다 갖고 올 걸. 어떡하냐? 아, 어떡해요, 할아버지. 둘이 먹을 죽을 집에서 요리하고 있었는데. 하, 할아버지 쓸쓸하게 혼자. 약탈 나갔다가 도시 여러 구역에 걸쳐 조직적인 민간인 대피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마을을 수색해 더 많은 정보를 찾는 편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멀티 되면 재밌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멀티 되면 재밌겠네요. 한 명 나가서 일하고 한 명 집에서 뭐 하고. 이거 멀티 되면 재밌겠는데. 또 다시 해야 돼. 다시 하겠습니다. 아, 두 마리가 있을 줄은 몰랐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삼트. 아, 삼트. 아, 이거 보니까 총이 아니야. 아니야. 이걸로 다시 해볼게. 하... 싸우는 소리에 반대편으로 올 줄 누가 알았나. 아, 이건 좀 아니네, 진짜.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요, 무기는 어? 부서질 거 하나 들고 안전빵으로 꼭 하나 더 들고 가야 되겠다. 그게 맞다. 이걸 삼트를 하네. 아니, 회피 기술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 회피 기술. 회피 기술 같은 거 있으면은 좋을 텐데. 회피 기술이 없네. 그런 것도 나중에 배울 수 있으려나?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저렇게 뒤에 있는 좀비들은 제가 뛰지 않으면 뭐 굳이 공격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저랑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 아니라서. 오, 이 점프도 가능하네?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 가위, 이 몹쓸 가위. 아까 하루를 그냥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바로 은신처를 찾아가는 걸로. 근데 잠은 내가 봤을 때 하룻밤 안에 오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풀컨디션 채워넣는 게 좋은 것 같아. 방어벽 아직 괜찮고, 어차피 이동할 거니까, 너가 한 번 더, 은신처 후보로 가서,
보니까 그때 아이고 이것만 가져가도 돼. 주색하기. 도끼만 지금 가져가도 될것 같아. 가자, 다시 가자. 아, 이걸 삼트를. 어우, 소리 너무 그래. 약간 강목 부수는 소리 같아. 아니, 이게 또킹 받는 게 가는 길에 몰래 암살하고 싶은데, 가는 길에 몰래 암살하고 싶거든요? 근데 좀비가 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보다 좀비 걸음이 더 빨라. 암살이 안 돼. 잠깐, 타이밍 보고 가자, 이건. 빨리 가, 빨리. 좀비가 좀 빨라. 뒤 돌아. 오케이. 오케이. 처리 완료. 여기는 뭐 파밍할 거 없었고. 바로바로. 어차피 은신처가 될 곳이기 때문에. 대충 뒤져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려가서 얼굴이 보일 테니까 어차피 맞다이는 떠야 되거든요? 어떠냐 이 자식. 문은 부서졌지만 처리는 완벽했다. 깔끔했다 방금. 좋았어. 됐다. 처리 완료했죠. 근데 큰일 났네. 도끼에 느낌표 떴네. 도끼가 부서지기 직전이야. 이거 무기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무기 빨리 수리해야 되겠다. 이 다음에 은신처 옮긴 다음에 무기를 바로 수리해야 되겠어요. 하루는 나가지 말아야지. 은신처 이동을 하고 수리하는 걸 먼저 만들어야겠네. 탈진! 어우, 잠깐만. 수리는 어떻게 하지? 망치와 칼을 제작해. 수리를 못하는 건가? 근데 수리 비용이라고 뜨지 않았던가? 아, 이러면은 요리를 못하는데? 이건 무조건 요리네요. 요리를 하고 방어벽 아직 괜찮아. 넌 자자. 탈진은 자야. 오케이. 오늘 밤은 나가지 말고 사라지고 지독한 배고픔. 하룻밤만 참아. 이거 하룻밤 또 참아야 되겠다. 너 요리하고 적당량의 허기 해소. 낮에 요리 좀 하고, 밤에 어떻게 움직이지? 밤은 또 따로 추가 못 하나?
지금 낮이라서 낮에 거밖에 안 되는 건가? 유리 만들었고. 조금, 아, 큰일 났네. 할아버지 나가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무기 어떡하지, 이거? 최대 내구도, 손상된 아이템. 지금. 속, 피해는 좀 적지만.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후라이팬으로 싸워야 돼. 후라이팬으로 싸워야 되네. 먼저 수리부터 해야 됩니다. 분해 작업대에서 분해하면 기본 자원 획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해 작업대라는 게 그냥 일반 작업대랑은 다른 건가? 모르겠네. 없는데. 2레벨이 돼야지 나올 것 같다고? 그래. 아, 절단기? 뭐 이런 거가 필요해서 그런가? 그럼 파밍을 나가야 되겠네. 안 되겠다. 배는 좀 고프지만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아직 괜찮으니까 후라이팬 들고 나가야 되겠네. 잘 싸워봅시다. 잘 싸워봅시다. 철불점이면 그래도 좀 음식이나 쓸만한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일로 갈까? 텅 비어있다. 잡동사니 속. 아, 여기를 가자 차라리. 몇몇 천장과 서랍에는 음식이나 쓸만한 물건이 들어있다니까 여기로 가고요. 좀 이 부서진 것도 어차피 한 번 공격하고 다 부서질 테니까. 일단 이걸 끼고 간 다음에 나중에 이거 부서지면은 후라이팬으로 싸우자. 이렇게 갖고 가자. 이거 두 개 갖고 가자. 후라이팬 다 갖고 갈까? 아, 잠깐만.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데? 잠깐만. 아, 이러다 가방 자리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가져가. 이걸 기본으로 장착하고 가자. 그래. 혹시 또 몰라. 가서 또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아, 붕대를 감는다고 바로 치유는 또 안 된다네요. 이렇게 낮이다. 슈레더 스트리트. 일단 바깥에 좀비가 있으니까요. 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하면 올라가지는구나. 일단 죽여. 가위를 드시면 됩니다. 오, 소리가 왜 이래? 아, 얘는 무조건 싸우는 앤데? 큰일 났네. 도끼를 나중에 쓸걸. 잠깐만. 무조건 싸우는 애니까 후라이팬을 들고. 각을 보고 가겠어요. 돌아갈 때 암살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렇지. 아! 할아버지 뛰어.
뛰어 돌아가 죽으면 안 돼. 에이씨 이게 전부네. 아 이게 전부네요. 아까비. 아 밥 먹을 수 있어. 밥 먹자. 밥 우리 나눠서 먹읍시다. 적당히 먹고. 할아버님이 다시 요리를 시작하셔야겠네요. 이 정도면은 요리를 하고. 와 근데 저기 너무 많은데?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데? 다음에 이거 지금 무기가 시급해서. 아 파밍 무기보다 파밍이 더 중요한데? 다치지를 말아야 돼가지고. 근접 무기는 언제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한 번만 한 턴만 쉬고 나가자. 방어벽 구축하고 가야지. 야, 재료 구하고 가야 돼. 다시 배고파. 이제 물도 없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무세요. 그냥 이럴 땐 자야지 뭐 어떡해. 락픽은 지금 만들어봤자 어차피 못 가져나가니까 하나 만들어줄까? 어차피 없는데. 파괴 직전이네. 얘는 아직 괜찮고. 기왕 할 수 있을 때 다시 가야지 다시 가야 돼. 이거에서 부서질 때까지. 한대 때리다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아이고 수리 같은 게 되려나? 일단 두고 예를 들자. 아 얘를 장착하고 수색하고 가자. 아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근데 한 마리 잡았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 소음은 안 들릴 거예요 아마. 일단 한 마리 잡았잖아? 그럼 저렇게 몰려올 일이 없겠지? 하루를 낭비하긴 했지만 뭐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아, 엎드려 있는 애가 일어난 거구나. 오케이, 이러면은 뭐 굳이 싸울 일이 없네. 움직이는 애가 아니었어. 아, 근데 여기, 아, 여기 어차피 은신처를 안 쓸 거니까. 나도 좀비 목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을 거 먹을 거. 오 나이스. 또 있나? 오 여기 다 턴 거 같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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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은 얻었어. 이러면은 지독한 배고픔. 그래도 최대한 아산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씩 만들고 하루만 좀 버티셔도 될 것 같은데. 하루만 버텨도 될 것 같아. 뭐 만들 수 있나? 으이 잠깐만 이거 20개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 이거 만들어서 좋을 거 없고 아버지 하룻밤만 더 굶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룻밤만 더 굶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오랫동안 지내야 될 것 같으니까 방어벽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잠을 잘 일은 없고 멘탈 회복은 어떻게 하지? 멘탈 회복을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나? 잠자는 거 말고 멘탈 회복 가능한 일은 없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좀비들은 이제 방어벽 부시는 좀비들일 텐데. 오우씨 가까이만 가도 막 부실라 그러네. 카드 모양? 이거? 잠깐만 이게 나무랑 천이랑 테이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하나 만들자. 자 오늘은 다 집에 있읍시다. 나가지 말고 집에 있자. 배고프고 탈진이야? 그러면 일단 밥을 먹고 넌 자자. 아 네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 상태면 안 되는데. 네가 나가야 되는데. 할아버님이 자꾸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네. 오 이거 뭐야? 오! 이곳에 있으면 조금은 덜 우울한 느낌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놀 수 있대. 어. 근데 칸이 4개인 거 보니까 4명까지도 늘어나나? 나중에 4명까지도 되는 건가? 그렇지만 할아버진 요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하루를 더 쉽시다. 아 미치겠네. 일을 집에만 있으면은 소비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할아버님이 아직은 괜찮아. 생존자를 찾으면 영입도 된다고? 이걸 하시고 예, 네, 방어벽 이제 설치해야지. 그리고 이제 너가 나가면 된다 이제. 이제 네가 나가자. 자. 얜 지금 잡동사니가 필요하니까. 아 여기 너무 지옥인데. 도망가기도 빡센데 어떡하냐 여기. 무기도 개그지라서. 여긴 최악일 때 가야 되고. 일단 여기를 간 다음에 요걸 들고 수색을 하자. 낮에 출발. 아 이제 좀
조금은 안정감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아,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이 아니야. 밑에를 먼저 들어가자. 칫둥칫. 한 마리만 있는 건가? 이 아까 그 반대편에 있던 그 녀석이구나. 내가 내려와서 도망갔던 그 녀석이야. 넌 암살이다. 이걸 들고 반대편에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 이거 이 위에도 있잖아요. 아마 여기서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 튀어나왔었는데? 기다려요. 움직이는 모션이 보일 때까지. 있다. 있긴 있다. 움직이는 애는 아닌 것 같아. 야구방망이. 아, 옆에 앉아있다. 조용 조용. 아무것도 없어. 이 앞에 몬스터 한 마리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아가자. 신장이 밑으로 먼저 갈걸. 위에 표시가 떠가지고 위에 먼저 간게 잘못된 거였네.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좀 천천히. 둠칫 둠칫. Don't cry. Don't cry. 위치가 좀 바뀐 것 같다. 한 명이 저렇게 기대고 있는 모양이 아니었는데? 뚱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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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칫. 여기서 뭔가를 찾았죠? 침착함. 아까 찾은 거. 오. 빵빵빵. 밑에 애들 처리해가지고 안 올라오죠. 야, 이거 소음이 미쳤는데요. 이거 근데 무기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야, 소음 모양 보이세요? 네 개짜리야. 저거 휘두르면 그냥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오는 거예요. 소음이 네 칸이나 되는데요. 저거는 안 드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음식은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 일단 빼고 고기 가져가고. 아, 물도 중요한데. 아, 물을 그냥 가져가자. 그래, 물을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총을 버리자고요? 하나 있긴 하니까 그럴까요? 이거 어차피 아직 분해 못하니까. 분해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이게.
분해하면 기본 자원은 획득할 수 있다잖아. 근데 아직 분해도 못하니까 사실 가져가도 큰 의미는 없긴 해. 야, 이제 집에 가자. 절로 내려가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 갈 때도 조용히 천천히. 아, 달려. 저기 뛰쳐나오네. 달리기 안 하면 뛰어내리기가 안 되네요. 천천히 뛰어내리는 게 안 돼. 둘 다 배고파? 하루 지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 대체 밥은 언제 먹을 수 있는데? 네가 해야 돼, 네가. 근데 줄어드는 속도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 하룻밤만 더 굶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우리 밥 있지. 아! 아, 낮은 확률로 배탈이라며. 이게 어떻게 바로 걸려요? 아니 이게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 거야? 이 낮은 확률이라매. 어떻게 이게 바로 걸리지? 아, 할아버지는 뭘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으실 거고. 아이고. 근데 집안에서도 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뭔가 아니야, 너 좀 배탈은 나도 네가 요리는 하지 말고 넌 무조건 나가야 돼. 요리는 우리 좀 배탈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장이 너무 안 좋네 이 친구. 아, 작업대 레벨 올리려면 사실 나무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룻밤만 더 나갔다 오자. 안 돼. 아씨. 아, 이거 방어벽 하나만 더 채우고 가야 되겠네? 아, 이러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나무가 필요한데? 이렇게 할까? 이틀! 먹는 걸로도 이틀 버티고 배고픔도 이틀 버티고. 저희 반나절이니까 밤에 나가야 되겠네? 할아버님은 지금 하실 게 없으니까 사실 집을 지키는 게 할아버지 임무인 것 같은데 잠시 유흥을 즐기시죠. 넌 지금 피가 좀 줄긴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붕대 하나 쓸까? 붕대 사용 얼마나 차려나? 은신처에서 사용하면 적당량의 체력을 회복한다. 상처를 감싸고 보호하는데 신체 상태를 치료하는 거구나. 이게 피를 올리는 거구나. 아직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아직 안 먹어도 되겠고 무기가 진짜 안 되겠네. 최대한 싸움을 피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장소 발견하려면 좀 더 꼼꼼하게 뒤져야겠는데. 이제 여기 가볼까? 와, 최대한. 야, 이건 좀 힘들긴 하겠네. 야구방망이로 때리면 다른 애들 쫓아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가져가는데. 하... 근접무기가 좋다고 해서 근접무기를 만들었건만.
아니 근접무기 스탯을 가져갔건만 어째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오. 오. 어, 침착함 유지. 이 게시판엔 공공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십시오. 귀중품이나 불필요한 물건은 집에 두고 오십시오. 귀하의 가구 번호가 호명되면 지정된 구역의 대피 지점으로 이동하십시오. 전혀 쓸모없는. 오, 좀 렉이 걸리냐. 막혀 있다. 아, 교회라서 여기 근데 웬만큼 개방돼 있는 곳이다 보니 정면으로 마주칠까봐 무섭네. 아니 일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아 뛰어내려야 돼? 아 잠깐만 뛰어내리면 바로 달려들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뛰어내리면 바로 달려들 것 같은 느낌인데. 오! 아니구나. 으, 무서워. 어, 먹을 거다. 어, 약도 있어. 일단 두 마리가 뒤에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는데? 조졌다. 자, 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다음에 좀비 만나면. 이 다음 좀비는 마음의 준비를. 암살이어도 분명히. 이 암살. 아니 소리는 뒤에서 나는데 거기 숨으면 어떡해. 소리는 뒤에서 나잖아. 위에 움직이는 좀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있네. 일단은 새로운 장소 발견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아 뭐 없나? 오 나무 토막 좋아요. 이 위에도 뭐가 있으려나? 어 있다! 새로운 장소 발견을 해야 되거든.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주유소도 있네. 사다리는 못하나? 아 됐다. 어디로 내려가는 걸라나? 어! 뭐야? 생존자 발견! 아씨! 아, 안 돼. 아, 입이 더 늘어났어. 아. 아, 안 돼. 아, 입이 늘어났어. 아, 우리도 먹기 빡빡한데. 생존자를 영입하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여기서는 진짜 도저히 못 지내겠어요.
화학자, 증류소 레시피가 알코올과 연료로 추가로 생산한다고? 깃털 주먹. 과민성 미장의 깃털 주먹? 진짜, 진짜 너무 필요가 없다.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다 필요 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리가 나면 당신을 구하러 올게요. 자리가 없네요. 아이, 종을 치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다 몰리면 어쩌려고. 종 치면 이제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아우, 소리. 어? 안 내려가지길래. 에? 아니, 이게 사망이라고요? 어, 아니, 안 내려가지는 거야. 아니, 안 내려가지길래. 아, 사다리로 못 가는 거야. 안 가지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럼 여긴 뛰어내리는 건가? 하고 뛰어내렸는데 또 사망했어. 아니, 잘 나가다가? 아니, 아, 젠장? 아, 또 다시 해야 돼? 아, 이거 몇이야? 아니, 이게 몇이야? 이걸 몇이나 해야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아, 그랬구나. 아, 다시 해야겠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모드가 있네. 나중에 나오면은 재밌을 것 같다. 시나리오 모드. 아니, 이럴 거면 아까 그 사람 껴주지. 그럼, 아, 그러게. 이럴 거면 아까 그 사람. 그러게, 그 사람 버리지 말걸 그랬다. 다른 사람으로 해볼까? 아, 근데 아이템 분해도 아직 한 번을 못했으니까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 어찌됐든 이게 제일 낫다. 다른 멤버로 하기에는 초기 스타트가 스타팅 멤버가 별로 안 좋아요. 빠르게 할게요. 아, 빠르게 빠르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좀 이제 좀 해볼만 하나 했는데 무슨 위기탈출 넘버원이냐고. 어? 도대체 몇 번을 죽는 거야 이거. 위기탈출 넘버원급이야. 뛰어내려가다가 사망. 어? 아니 근데 저도 저도 분명히 꾹 눌렀는데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애초에 뛰어내리는 건가 보다 하고 뛰어내린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다니. 다양하게 죽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 아,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 여기서는 잘만 내려가줬는데? 아, 이게 그게 있네요. 게임이 내가 그걸 못 기다린 거야. 반박자 늦게 움직이거든? 반박자 늦게 움직이는데 제가 그걸 못 기다리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어, 너무 성급했네요, 제가. 아, 젠장. 지금은 뭐 연습 삼아서 한다고 생각하죠. 한 번만 더 지워야 되겠다. 한 번 어차피 더 털고 와야 돼가지고.
레코드 가게로 가고 두 개 갖고 가고 아니 일단 두 개 갖고 가고 이걸 먼저 장착을 하자. 아이고 자꾸 ESC를 누르네. 아 게임이잖아요. 게임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게임이잖아요. 와 바로 파괴됐어. 두 마리 컷이네. 두 마리 컷. 이거는 좀 덜 하긴 해요. 좀 더 약간 좀비 같은 소리도 나고 하니까. 뛰지마 뛰지마. 성급히 하지마. 성급하게 하지마. 또 죽을라. 아 그래도 아까 전판 피지컬 좋았는데. 아 피지컬 좋게 끝냈는데 이거 또 다시 해야 되잖아. 나쁘지 않았는데. 큰일이네. 문 다 부셔. 아 됐다. 아유 살았다. 됐다 됐다. 문을 부수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빼고 물 챙기고 이거 하나 빼고 이것도 나무 얻을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게 맞고 얘를 버리고 커피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챙겨볼까? 설탕이 필요 없을까요? 하긴 지금 요리하는 데는 필요 없기는 해. 아까까지 봤을 때는 필요가 없긴 했어. 나사를 가져갈까? 이걸 가져갈까? 하나고 두 개 차이니까 두 개짜리를 가져가자. 아니 이건 왜 안 겹쳐지는데? 이거 정도는 겹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커피를 버리자. 그냥 커피를 버리고 커피를 버리고 가자. 어차피 죽이랑 스튜밖에 못 만드는데 커피가 무슨 소용이야. 레시피를 주어야 뭘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점은 모르겠어요. 일단 은신처 이동하고 지금 스프 마스터들밖에 없어가지고 요리 제작하시고 너는 지금 자야겠다. 자자. 요리 작업대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초반에 배고프니까 있을 때 만들어놔야 되나? 그냥? 한 번에 그냥 만들어놔도 될 것 같기는 해. 얘가 요리 다 하고
그럼 이 타임에 할아버지가 자면 되겠다. 물 필요해요. 요리할 때 물 필요해가지고 아까랑 좀 다르게 해볼게요. 오, 방어벽 하나 뚫렸어. 이때 드시고 방어벽을 일단 하나만 치고 너도 밥 먹고 넌 나가자. 아, 무기가. 아, 일단 도끼 있으니까. 밖이 좀 더운가 봐. 교회를 먼저 가자, 그래. 교회가 확실히 안정감이 있네. 교회에서 야구방망이가 나왔던가? 아니다. 철물점에서 야구방망이가 나왔구나. 프라이팬 갖고 가야 되나? 아직 느낌표 안 떠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뭐. 두 번 가면 되지 뭐. 가자. 철물점에서 야구방망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항상 조용히 천천히. 여러분 이거 정식 출시되면 재밌겠다. 근데 내가 좀 이상하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하는 것도 좀 있지만 정식 출시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있고 오케이 한 번만 더 때리 두 번만 더 때리면 부서지겠네. 위에서 나는 소리겠죠? 아까 그 녀석 소리겠지? 이번엔 죽지 말자. 자,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 이 녀석 소리겠지? 침착하게 제발. 아아아. 올라가 올라가. 여기선 뛰어도 돼. 사람을 랜덤 아니겠지? 이거 어쨌든 데모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또 만나는군요. 미안합니다. 저희는 함께 갈 수 없네요. 아니 근데 이런 세상에서 과민성 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가려고 그럴까? 응? 위생관리도 안 되는 곳에서. 도움이 크게 될까? 이게 연소작용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 약품 제조. 봐봐. 봐봐요, 제가 이걸. 아, 됐다.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아이 미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리면 돌아갈 수도 있잖아. 아 이게 시야가 안 보여서. 암살할 수 있네? 자, 잠깐만요. 아, 근데 저기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좋아. 암살을 하고, 재빠르게 다시 사다리로 갔다가, 또 안정시키고, 죽여. 올라오나? 못 잡았는데? 밑에 돌아다닌다. 그냥 가야겠다. 아, 괜찮아요. 죽지만 않으면 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지금 아 위에가 문제인데. 한 턴 산 게 중요한 거야. 아 락픽이 없어. 무기 파손된다, 이거. 오케이. 제발. 아이, 젠장. 아, 이쪽이 아까 그 남자 있던 곳이구나. 아. 여기도 있네. 아, 경찰봉. 소음 미쳤는데? 잠깐만. 소량의 허기를. 잠깐만, 이러면. 이거 하나 먹고 그냥. 경찰봉은 들고, 힐템은 버릴 수 없으니까. 이대로만 가야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 한 번 더 와야 돼. 저 락픽이 신경 쓰여가지고 한 번 더 와야 돼. 여기는 아이템이 없어서. 그쵸. 보통 저런 거는 많죠. 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쪽으로 어떻게 가느냐인데? 달려, 달리면 되겠다.
달려 달려. 안 돼. 저기 뭐 있는데. 아, 저 문 앞에 뭐 있는데. 다시 가야 돼. 어차피 다시 가야 된다. 아프다. 아프다. 영감님, 저 아파요. 밥 먹고 그다음에 여기도 밥 먹고 집에서 뭔가를 만드셔야겠어요. 이제 밥은 좀 괜찮으니까 밥이 지금 아 밥을 또 해야 되는구나. 락픽을 하나 만드시고 얘는 아직 필요 없으려나? 아 슬슬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락픽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무기 작업대요? 아 잠깐만 어차피 재료가 없어서 무기 작업대도 못 만드니까 아 이걸 하나 아 잠깐만 이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아 저 나무 괜찮을까 방어벽이 괜찮을지가 걱정인데 하룻밤 자고 아 저 융 어차피 하나 없어지니까 괜찮겠다. 이거 만드시고 자 너는 락픽을 들고 무기를 들고 다시 거기에 가야 돼. 아 거기 가는 거 근데 개 손해인데 한 장소 두 번 가는 거 조금 손해긴 해. 솔직히 밀도 보통 밀도 높음 와 경찰 소방서는 밀도가 높대 대박 아, 여기도 이동할 수 있구나 이 다음에 한 바퀴 쓱 돌고 여기 다 털고 은신처 이동 일로 해야 되겠네 방어벽이 기본이 다섯 개가 있는 거니까 아 이쪽으로 일단 여기 아직 안 갔으니까 아 여기를 먼저 털러 갈까? 여기를 먼저 털러 가자 락픽 지금 저거 하나 남은 거는 빼고요 여길 털고 간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재료 수급하고 락픽을 해서 뚫고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먼저 가자 정인 락핑 여는데 없었으니까 이렇게 가죠 아이고 아이씨 근데 둘 다 소음이 미쳤는데 이거 괜찮을라나 뒤에서 뚫고 올 것 같은데 여기는 어차피 나무 방망이가 나오니까 이걸 빼고 가자 이걸 빼고 피해 똑같으니까 좀 더 멀쩡한 거 들고 가자 좀 더 멀쩡한 거 들고 가자 와 이거 생각할 거 되게 많다 아 저기는 락픽 필요 없어요 아까 거기 가는 게 아니라서 이미 여기 한번 털어봤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죽어가지고 여기는 락픽이 필요 없는 곳이라 아, 저 뒤에도 누워있네? 저 뒤에도 누워있네. 어, 뭐야? 좀비 위치가 바뀌네?
아 근데 이걸로 패면은 제 문 열고 올 것 같은데. 이거 도망가는 스킬 좀 필요하거든요. 이쪽엔 좀비 없으니까. 온다. 저 녀석 암살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죠. 좀 진정해야 돼 이제. 바로 내려가면 또 걸릴 것 같아. 아니요? 여기서 처리하고 가야 돼. 위에 먼저 털면 위에서 내려와. 아니 밑에 먼저 털고 가야 안전할 것 같은데. 그때도 아까도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냥 여기 먼저 털자. 아니 계단에서 올라온단 말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아예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겠다. 계단에 있는 애는 처리했으니까 상관없을지도. 생각해보니 계단에 있는 애는 이미 죽였으니까 괜찮겠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 항상. 근데 한 마리가 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근데 여기 문 다 소음을 줄이고 쟤네들만큼은 소음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가 올라올 수도 있으려나? 오케이. 오우 근데 소리가 좀 별로네요. 소리 되게 별로네. 큰일 났네. 밑에서 방망이 얻어야 되는데. 문을 안 닫아서 괜찮으려나? 여기서 이거를 버리고 어우 소리 천도 나중에 중요하긴 할 텐데 아무것도 없었지. 아, 존보이드 3D 버전. 그치, 그치. 비슷하지. 일단 저 앞에는 좀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로 돌아서 가야 되겠네요. 밑에 돌아다니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아 보니까 이 게임이 최대한 안 싸우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무기 소모하는 것도 그렇고 최대한 숨어 있는 게 제일 나은 듯. 어휴 가자. 무기가 너무 부족해. 소음이 약간 사람 때리는 소리에만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또 배탈 나면 안 되는데.
오 됐다. 오 배탈 안 났다. 아직은 아 방어벽부터 쳐야 되겠다. 이 다음 턴에 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방어벽 하는 거 좀 낭비인데. 일단 한 번만 더 하고. 아 아직 뭘 업그레이드를 못해서 이거 할까? 분해? 아 근데 분해도 필요한데? 분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무기가 근데 무기 재료 없으면은 사실 만들어도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데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방어벽 두 개씩 부서져 이제. 어딨니? 무기 제작대는 어디에 생기는 거야? 어 저기 있다. 주유소는 보통. 오! 칼 좋다, 칼. 칼 좋다, 칼. 칼 일단 하나, 아, 하나밖에. 이걸 들고 파밍을 하러 가야 되겠네. 일단 지금, 몽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하니까. 이걸 일단 하나 만들고, 한 이틀 버틸 것 같은데. 아 이거 잠깐만. 요리도 해놔야 되는데. 방어벽을 쳐도 그냥 재료가 부족해서 이거 탈진 오면은 곤란하니까. 아니에요. 어 그래 잠을 먼저 잘까? 아 근데 쟤도 자야 되는데. 하나 드시고 어차피 하루 안 지났으니까. 이거 두 개 만들고 넌 나가자. 나무가 시급하네. 나무가 시급해. 아 음식이나 쓸만한 물건이 들어있을 수 있다. 여긴 아직 락픽 가지고 일단 여기 가볼까요? 우린 그게 지금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 재료가 부족하니까 새로운 데를 가야 되나? 아 일단 가자. 일단 여길 가자. 되게 효율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네. 바깥에 있는 녀석은 아직도 그 자리일까? 락픽이 있던 자리가 2층이었죠? 오 마이 갓. 저 녀석 제자리로 돌아갔네? 다시 한번. 오케이 그러면 아 최대한 무기 안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닫고 쟤를 이쪽으로 불러야 되겠다. 아니다. 잠깐만. 여기 아까 무슨 단서 있었는데 잠깐 도망가기 직전에 여기 아까 뭐 떠 있었거든요? 이상한 표시. 교회마당 뒤쪽 울타리에서 독특한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둥근 미로 모양의 낙서입니다. 근처 덤불에는 오래된 배수구나 배수구가 하나 있는데 갈색 낙엽으로 막혀있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오. 오케이. 얘를 이 창문에서 어그로를 끈 다음에 너무 빨리 도망쳤나? 어? 잠깐만 암살을 하면 되겠다 그냥 암살하자. 그냥 암살을 하자. 굳이 이럴 칼이야 뭐 또 만들지 뭐. 안 쓰려고 했는데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제발 많이 있어라. 이게 뭐야? 맥주? 사기를 회복하는데 쓸 수 있대. 우와 음식 개 많아. 이런 개꿀이. 거기서 주무세요. 아 맞다 여기 안 가져간 거 있어. 온 김에 이것들도 챙겨가자. 안 가져간 거 챙겨가야지. 됐나? 오케이. 사실 톡톡톡 하면 저 사람이 문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반대쪽 어디요? 아 저기 못 가요.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인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금으로선 식충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저기 있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아까 그랬잖아.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아니 저기 기다리고 있겠다고. 다시 생각이 바뀌면 돌아오라 그랬어. 아 근데 중요한 건 나무가 필요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필요한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이 다음에 부서지게 생겼다고. 탈진은 자야 돼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도대체 이거 답 나왔다. 하룻밤만. 아 근데 이거 가지고 있는 잠깐만 다 이동된다 했지. 하룻밤만 원래 집으로 돌아가. 원래 집으로 못 가냐? 아, 안 되네. 부서지면은 집으로 쳐들어올 텐데. 여기 괜찮은데? 아, 어떡하지? 이래서 이 다음엔 죽는데 큰일 났네.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를 찾으러 갔어야 했는데 이 밤 지나면은
부셔지는데 큰일 났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낮에 나갔다가 밤에 오니까 반나절은 아직 괜찮으려나? 여기가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은신처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방어벽도 애초에 좀 두껍고 하니. 여긴 다섯 개고. 아 근데 편의점 음식이겠지만 다른 유용한 자원들. 아니야 지금 나무가 너무 중요해서. 아 근데 여긴 자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정원이 왜 있어? 작업대도 있네. 방어벽. 애초에 작업대 자체가 있네 여기는. 아 너무 고민되는데? 어디가 더 나아 보이나요? 그래도 아이템이 많은 데가 낫겠지? 아 근데 얘 자야 되는데? 지금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아 그럴까?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가 나갑시다 이번엔. 좀 약할 순 있지만 레오 자다가 봉변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피곤해서 자다가 봉변당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어쩔 수 없지. 자다가 좀비한테 공격당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피 어차피 아이템 있으니까. 후상이라뇨. 안 죽을 거예요. 계속 오 여기 너무 무섭다. 너무 일자한데? 오 여기 약간씩 렉이 걸린다 근데. 시간이 좀 되니까 렉이 좀 걸리네. 아니 안 보이니까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몰라서. 온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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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피지컬이 조금 늘었어. 어 그래서 싸우는 방법 터득했어요. 공간이 좋아서 할만했네. 다른 좀비가 없어가지고. 뭔가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찰박찰박 소리가 들리는데? 위에 있나? 아 위! 두 마리나 있어. 앞에 한 마리. 내려오진 않겠네. 누가 듣긴 들었는데? 위치를 모르니까. 일단 소리는 들었어요. 쟤네가. 야, 뭐가 많긴 많다.
소량의 사기를 잃을 수가 있대. 이거는 다음 아이템이 별로면은. 아, 앞에 또 있어? 아, 무기가 이거밖에 없는데? 큰일이네.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하루를 버틸 버틸 게 없는데. 돌아가도 뭐 되나요? 일단 이 녀석은 처리해보자. 이거 무기 파괴된 한은 있더라도 이 녀석은 처리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돌아가는 거겠지? 오! 이상한 표시 여기 또 있다. 맨홀 근처의 포장돌에서 급하게 그린 상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징의 일부가 먼지와 타이어 자국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징이 뭐지? 여기도 약간 그런 거 있나? 뭔가 원래 이런 세상에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확인만 좀 해볼까. 야, 저 두 명짜리가 문제인데? 이건 급할 때 쓰는 거니까. 약간 사이비 느낌이나. 두 마리라서 문제네 이거. 쟤는 가만히 서 있네. 쟤는 무조건 싸우는 애구나. 한 마리가 없을 때. 쟤를 1층으로 끌어들이자. 온다. 온다. 가자. 쟤는 일단 다음에 처리. 아, 진짜 미치겠네. 괜찮으려나? 집 빠개졌을 건데. 아. 지금이 집이 빠개질 타이밍이구나. 큰일이네. 나무가 없어서. 하나. 어떻게 반토막으로는 안 되니? 이거 이 상태면 할아버지는 그냥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야, 지금 저것만 하면 은신처 이동이 아니다. 이거 아이템은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서 만들어도 되니까. 자, 혹시 모르니까 효율적이게 멘탈 회복을 먼저 하시고. 너가 아, 이거 무기를 못 만들어서 큰일이네. 무기 만들고 무기 만들면 밤 되니까 그때 나가면 되나? 턴 생각을 되게 잘해야 되겠다. 게임
이러면 둘이 피. 오케이. 둘 다 배고프대. 이번에 막았어. 큰일 났다. 이 다음이 문제네. 아, 방금 나가서 아이템을 구해왔어야 됐네. 너가 이걸 먹고. 영감님 이거 드시고. 지금 어차피 할 거 없으시니까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고 너가 나가자. 그리고 다시 가자. 칼 두 자루 들고 가자. 지금 피는 괜찮으니까 뭐 반피 깎인다고 해도 아이템 먹으면 되니까. 약간 그런 유의 게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아래 한 마리 어디 갔지? 여기 들어오면 좋겠는데. 올라갔나 다시? 아, 다시 올라갔네. 아, 다시 올라갔네. 근데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움직이는 범위가 더 늘어났네. 개소네. 아, 개소네. 일단 나오고. 아, 이거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개사료 챙겨. 이거 한 명 끌어들인 다음에 밑에서 죽이고 가야 되겠다.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샷. 너도. 어 됐어. 여기 옥상에도 있네요. 내려오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2층에는 없는 것 같아. 아니 나무가 없네. 나무가 뭐야? 헉, 생존자! 생존자를 영입한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절 죽게 내버려두지 말아주세요. 강한 어깨. 어? 추가 배낭 공간. 기계광. 허기 수치가 낮을 경우 사기가 추가로 감소? 조금 그런데. 마지막이 조금 그렇대. 약간 한 명이 이제 떠날 수도 있으니까. 이 다음에 어차피 어차피 다시 영입을, 이 사람은 영입은 해도 될 것 같아. 한 명 희생할 것 같아. 한 명이 죽을 것 같아. 사람을 돌려 쓰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 녀석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됐어, 됐어, 됐어. 이 정원은 근데 뭐 어디다 쓰는 거지? 이 위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 됐다. 이제 이곳은 제 겁니다. 이제 이곳은 제 겁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음식을 키울 수가, 저기 뭐냐, 그걸 키울 수가 있구나. 물이 적으면 못한다고? 별로 쓸모가 없네. 여기 물 구하는 것도 빡센데. 물을 계속 파밍해야 되거든요. 아! 모두가 반피가 됐어. 아, 괜히 한 사람만 반피. 들어오자마자 한 대 맞았네. 들어오자마자 한 대 맞음. 진행 중인 제작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저 사람 오자마자 한 대 맞았어. 방어벽은 유지가 되니까 일단 밥을 세 개나 해야 되네. 칼을 잠깐만, 칼을 일단 만들고. 아, 이 사람. 아,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겠지? 아니,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2레벨 올려야 되는데 나무를 방어벽에 쓰기에는 조금 그러네. 잠깐만. 너를 일단 잠깐만. 얘를 근데 화장실 일로 다 공사했네. 여기서 물 같은 거는 어떻게 공급이 안 되나? 아, 잠을 여기서 자네. 일단 넌 잠을 자고. 얘는 왜 쫓아온 거야? 당신이 일단 칼을 만들고. 일단 이래야 되겠다. 나무 모으기가 이렇게 빡세서야. 저, 아이고, 이대로 끝이구나. 아, 아쉽다, 아쉽다. 재밌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네요. 이 게임 재밌다. 아,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아쉽다, 아쉽다. 이 게임 재밌는데요? 출시되면, 꼭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찜하기에 미리 찜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이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조합도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재밌네요. 좀 막 난이도가 이렇게 하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 세 번 죽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하드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액션이나 전투 부문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다만 이제 나무를 모으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 재료 모으는 부분은 조금 빡셀 수 있는데 생존자랑 다른 사람들 많이 모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많이 모으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요, 이 게임은 시작은 괜찮아.
네. 지금 제가 이제 3명이 됐잖아요. 한 3명부터가 좀 빡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2명은 로테이션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인데 3명은 한 명이 정말 진짜 빈사 상태가 되거나 누군가 죽어서 교체가 되거나 막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보니까 이게 사실 사다리 올라갈 때 막 좀비가 잡아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잘 봐야 될 듯. 아우 재밌었습니다. 이 게임 나오면 꼭 하고 싶네요. 예스 데모 굿.